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8월 9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8월 9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8명 증가한 6,474명입니다. 8월 1일부터 8일까지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49명입니다. 이 중 60세 이상은 46명, 80세 이상은 32명으로 각각 94%, 65%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사망자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8월 9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만 9,024명 증가한 561만 6,226명이며 전체 도민 누진 확진율은 40.3%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18만 7,433명으로 전주에 15만 4,205명 대비 3만 3,228명 증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2만 6,776명입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만 3,168명으로 전주에 2만 3,141명 대비 1만 27명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 18% 수준입니다. 도내 주간 신규 확진자는 6월 2주차 이후 7주 연속 증가하였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3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1주차의 국내 감염 오미크론 BA5형 변이 검출률은 전국이 75.2%, 수도권은 67.8%입니다. 다음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8일 17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1,907병상입니다. 현재 1,058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55%입니다. 경기도는 위중증 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275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중증병상은 아주대병원 3병상 등 20병상이며 준중증병상은 남양주현대병원 73병상, 김포우리병원 16병상 등 총 255병상입니다. 병상 가동률에 따라서 병상 추가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8월 8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환자는 14만 7,566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재택치료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396명이며 16만 3,009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고위험군이 재택치료 중 증상이 있을 경우에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나 원스톱 진료기관 방문을 통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먹는 치료제 처방도 가능하며 야간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119나 보건소 한라인을 통해서 응급실 등으로 이송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3,084개소이며 이 중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간은 2,206개소입니다. 먹는 치료제 지정약국은 517개소이며 적금성 확보를 위해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 약국 등을 전담약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진료기관과 먹는 치료제 지정약국은 7월 26일 기준 각각 1,435개소, 217개소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서 원스톱 진료기관은 기존 대비 약 54%인 771개소, 지정약국은 기존 대비 138%인 300개소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8월 9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70만 6,259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86.8%에 해당합니다. 4차 접종자는 140만 2,713명으로 접종 대상자 대비 29.4%입니다. 4차 접종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118만 5,109명으로 접종률은 42.5%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16만 6,300명이 4차 접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치료제 효과와 처방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를 투약할 경우 60세 이상의 중증화 위험도는 63%, 사망 위험도는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팍스로비드는 치명률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서 처방이 확대되면 병원으로 가야 하는 환자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전에 넣어줘도 증상 발현 후 5일 내에 투약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원스톱 진료센터와
전남약국 확대, 고용군 패스트트랙 운영을 통해 가급적 확진 당일 처방 및 투약까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7월 한 달 동안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7만 명 중 약 34%에 해당하는 126만 명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팍스로비드는 병용 금기 약물이 23가지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자에 비해 처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의료기관에 보단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본인 또는 가족이 60세 이상이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진료와 함께 치료제 복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주차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중증화율은 0.07%, 치명률은 0.03%로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의 위중증률은 낮은 편이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여전히 중증화율은 0.44%, 치명률은 0.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4차 접종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